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습니다. 1인 양 우리 팀의 공주님이십니다. 벌써 참가를 하셨고 청팀은 맞아요? 어떤 선수가 나오셨습니까? 청팀의 공주님입니다. 네, 청팀의 공주님 김희님. 김희님, 1인님. 김희미, 희미. 아, 눈 진짜 크다 근데. 진짜 이쁘다 너. 제대로 감으시고 해주시고요. 선생님 가까이서 보니까 나이가 좀 보이십니다. 또 떠드시고요. 오, 눈 진짜 크다. 떠드시고요. 자, 1대 0! 왜? 외모 스님. 외모 스님. 안녕하세요, 언니들. 강원도 대표 미녀 김희미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박수 한 번 줘. 희미? 이쁘더라고요. 희미는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땡겨나가지고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멤버였어. 야, 그러다 넘어가, 너. 예! 와, 한 명만 빼고 진짜 이쁘다. 친구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예! 아, 진짜 이쁜 거 봐. 진짜 여자 같아. 진짜 여자 같아, 진짜. 무슨 소문을 들은 거야? 오빠 이태원에 여장하고 춤춘다며. 오빠를 봤던 내 친구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갖고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는데. 미돌이 왔어요! 미돌이구나! 형아. 오빠. 좀 쉬었다. 자기도 다시. 알아? 오빠. 혜영아. 오빠라니 지금 무슨. 형아, 저기야, 자기야. 응, 오빠. 아니, 그게. 오빠라니, 누구, 남자. 잠깐, 손을. 얘 왜? 여자가 아니야. 깜짝 놀랐네, 이거. 야, 이씨! 아이씨! 아! 말도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안 돼! 나 보라랑 우리 작년에 같이 예능 찍을 때 너랑 응. 한이랑 나 같이 잤었잖아. 그치 그치. 아 그때 어떻게 잤었지? 같이 잤어. 잠깐만. 아 그렇게 같이 잤던 게 아니라요. 아 그 약간. 빛찬이랑 나랑 보라랑 한이랑 보라랑. 셋이 잤대요. 누구랑? 한이랑 보라 희철이 셋이 잤대요. 희철이가 제일 예뻤겠다. 야 맞아 나 머리 길었었어. 맞아 머리 길었었어. 나 머리 길었었어. 아 그때 너 어떻게 잤었더라? 베란다 가서 딱 눈을 서로 눈을 마주치고 딱 맞담배. 아니야 아니야. 오빠 오빠 스케줄 내일 몇 시에 끝나? 야 미안한데 남자 역할 좀 해. 여자를 데리고 나왔으면 네가 남자 역할을 좀 하라고. 희철이처럼 너무 곱게 생긴 남자는 별로야. 희철이 같은 얼굴이 금방 질려. 진짜 왜냐면 한 세 달 살아보면 금방 질린다니까. 근데 너네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희철이 완전 남자야. 누가 그래? 수양이는 뭐 없어? 뭘 누가 한 거야? 야, 너 내가 나오면 똑바로 하랬지. 알았어, 미안해. 나는 성대모사 진짜 못해. 잠깐만, 너희 둘이 또 알아? 어. 수양이랑 엄청 친해? 친하죠. 어떻게? 밖에서 만나? 응. 희철아, 너 그냥 여자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여자랑 더 친한 것 같잖아. 내 친구 예쁘지? 나 얘 되게 마음에 들어. 와, 얘는 진짜 보기랑 정확히 여자 되게 좋아한다. 나 얘 되게. 넌 아니야. 강원도 희미! 오빠, 나 사실 희미 아니 본명은 따로 있어. 본명 이효진. 효진아! 닮았다. 오빠 나중에 우리 아들 나오면 시후라고 친다. 그래. 다음으로 서장훈 씨 선물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만남을 가지라고. 아? 영원한 짝꿍 파트너 나와주세요. 키스해. 키스해. 아, 문제 할게. 내가 희철이를 처음 보고 든 생각은? 얘 혹시 여자 아니야? 아니야. 나보다 더 예쁜데?
아, 그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니야. 근데 그런 아이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실제로 처음 봤는데 옆집 언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아는 형님을 하면서 그렇게 됐어. 혜니가 방송용으로 했네. 뮤직비디오용에 취미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그지? 그걸 뺐구나. 뭔데, 뭔데? 아, 이차에 마인드 붙이기 한다고 해? 아니, 넌 솔직히 하잖아. 그래. 아, 내가 근데 웃기지가 않아. 아니, 아니, 너 웃기네. 너 정말 예뻐, 이철아. 나 진짜 잘 친다, 그럼. 아니, 그래서 나도. 우리 둘이 잘할 것 같아. 어? 어? 히트리랑 귀여워. 나는 뭐 여자에 관련된 건 단어가 나오냐? 잘생긴 거보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여성적인 거야, 여성적. 혜철이를 처음 만났을 때 희철이가 나한테 가장 처음 한 말은? 정답! 사귈래? 예뻐, 진짜 희철이 예뻐. 정답! 희철이 너무 예뻐. 그럴듯했어. 그치, 여 비슷하지요. 너 얼굴 관리 어디서 해? 얼굴 하얘가지고. 아니, 그때 이뻐서 훨씬 이뻤어. 야, 너 뭐야? 야, 너 뭐야? 만지지 말라고. 살리스. 네가 더 예뻐. 이 감독! 네. 동훈아, 형 여성분은 다음 주에 보세요. 유리 언제예요? 다음 주에요. 아, 다음 주야? 다음 주인데 이것만 해줄 수 있는 거. 자기 나라 보셔야 되는데. 유리도 못 이길 거야? 선생님, 언제요? 나 그래. 유리야, 너 밀렸어. 유리야, 너 밀렸어. 유리야, 너 밀렸어. 내가 너무 잘해버렸어. 난 가수잖아. 세민이 꿈이 여성스러움이야. 야, 무슨 소리야? 뭐야? 근데 미안해. 이미 그 꿈을 잃은 희철이가 있거든. 강훈이 형 같은 경우도 술을 취했을 때 나 부르면 내가 가면은 나한테 막 예쁘다고 막 내 동생에서 뽀뽀를 막 보내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도 그래. 술 먹으면 오빠라고 부르지 그래. 아, 우리 제가 우리 종미 남자친구 김희철입니다. 잠깐만. 아, 이 친구 점괘를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잔데? 야, 까봐! 여자야, 까봐! 너 남자야, 여자야? 저 종미 남자친구 아니고요. 우리 네. 누구세요? 네가 남자래, 내가 여자래. 네가 남자래, 내가 여자래. 제가 다시 네가 남자래. 아, 사실 저 여자친구예요. 아, 형이 나왔어요? 그럼요. 아, 누구야, 그럼? 진짜 예쁘고. 나? 내가 여주인공이라고? 아, 때려쳐, 안 해. 네가 그거에다가 그럴 수 있지, 친구면. 그럼 나는 리액션을 어떻게 이렇게 돼? 어머! 경훈아! 뮤직비디오도 다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여기 제작진이 자꾸 나나 민경훈을 여장을 시키려고 그래. 근데 오빠 둘 다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냥 둘이 다 해도 될 것 같아. 어이 씨, 너까지 왜 그래, 진짜. 그만하라고. 진짜 여장하는 거야? 아니야, 형. 그럼 당해. 둘 중에 여장하면은 근데 내 생각에는 자기 같아. 안 돼. 네? 네, 혜성이 형, 저 희철인데요. 그래, 그거 뭐 지금 스케줄 맞추고 있는데 뭐가 계속 이렇게 겹치던데? 진짜? 여기 제작진들이 모모 씨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여장을, 내가 여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진짜? 형, 우연한 사람 맞어? 빈혈. 저기, 안녕하세요. 빈혈, 뭐야. 남자의 몸으로 여인 취작을 하고 남심을 홀린 죄로 옥에 가두! 뭐야? 내가 네 남심을 언제 홀렸어! 내가 네 남심을 언제 홀렸어! 야, 근데 남자야? 네가 여기서 제일 예뻐? 흔들지 마시오! 나 옆으로 가봐. 언니 좀 앉자. 둘이 외모 비교돼요. 응? 저게. 사실 여러분, 제가 왕이요. 저는 여왕이요? 저는 왕의 아들이요. 자네가 남자란 말인가? 사방자. 믿을 수가 없네. 믿을 수. 이 자리에 씨. 보여주게. 5분 동안만. 보여주시게. 제가 5분 동안 이 자리에 씨. 왕의 남자인지 아닌지. 느낌은 엘리자베스인데. 확인을 해야겠다. 느낌은 왜 나 이런 역할만 주는 거. 뽀뽀 얘기했잖아. 뽀뽀랑 키스랑은 다르지. 설명해줄게. 뽀뽀랑 키스가 다른 게 뭐냐면. 설명해줄게. 뽀뽀랑 키스가 다른 게 뭐냐면. 형 어디 설명해봐. 뽀뽀랑 키스가 뭐냐. 나 진짜 너랑 할 수 있어. 난 못해. 예뻐. 아, 미안해. 예뻐. 그렇다면 아가씨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일로와, 내 팬티 보디가드. 가만히 안 나갈 것만 얘기하지. 너 나가면 잘하게 말해봐. 나가면 내가 시켜줘. 그렇다면 자, 6시 방향 사격. 희철이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부터
맞춰봐. 정답. 어. 나도 여자랍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이런 건데 있을때면 정답이지. 땡. 이현상 선배님의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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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직 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야 얘는 뭘 어쩐지 줄도 모르. 야구장 처음 오래 갔지 않아? 키보드 갖고 와. 아 키보드 갖고 와. 아 진짜. 컴퓨터로 하자지 컴퓨터로. 와. 너 진짜 여자 아이돌 같아. 둘이 친하잖아. 아니야 희철이가 더 예쁜 것 같아. 미 희망 짝꿍. 아 그게 내용이야. 희철이가 너무 예뻐서. 아 너무 재미없어 이 형. 아니 아까 오프닝에서 빙크가랑 지금 몇 번 차는 거야 비가지고. 형. 미 희망 짝꿍이 찌르네. 넌 누구야? 일로 와봐. 야 너 야, 야, 눈이. 야 우리 에이스야. 야 우리 에이스야. 너 나랑 씨름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그 전에 저 개지바이는 누구냐? 개지바이라니. 힘이다, 힘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강호동 장군. 기름진 고기와 독한 술을 하사하여 연회를 베풀고 그 수하들은 주색에 취해 향락에 물들고만. 아니 형, 그러면 우리 눈에도 뭐 들어있는지 하나씩 얘기해줘. 그것도 찰나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색깔 오래 하면 안 돼. 자, 찰나로 봐봐, 시작. 아가씨. 아가씨. 내가 어디서 키스했는데? 준아! 차에서! 준아! 차에서? 어제 우리 산에 있던 우리 준이 또 뽀뽀! 그래, 이 언니! 잠깐만! 떼지 마세요! 왜 때려! 야! 너가 더 사라졌다! 나 뭐하는... 야! 뭐하는... 야! 잠깐만, 준이! 나 이러면 무슨 일이야! 야! 잠깐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건 뭐야! 야! 왜냐면 아는 게 많다는 게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장래 희망이 국어 선생님이세요. 아, 예. 고등학교 때. 아 진짜로? 국어 선생님 되는 그거죠. 야 여학교 국어 선생님 오지오면 말도 안 되는 거야. 큰일 나. 학교 안 다니고 난리나 아마. 학교 다닐 때 저런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어? 네가 왜? 얘도 이제 슬슬 뭐 하나둘씩 왜... 밝히는 거야. 국어 선생님.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쳐다. 그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이외 워아이 니유 도심 워아이. 뭐야 이거. 넌 뭐니? 너 사람도 아니잖아. 안녕. 난 천녀유혼에 나오는 왕주연이야. 왕조연 도전. 언제까지 조연일 수만은 없어. 아, 저 방법이 있었네. 와, 진짜 이쁘긴 이쁘다. 언제까지 조연일 수만은 없어. 주연이 될 것 같다. 오픈박이 들어가. 야, 웃었어 나갔잖아. 인중. 실패. 실패. 인중. 야, 해냈다 해냈.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잘했어. 여자부 최강전. 내가 이쪽에 있을 거야. 이쪽이 더 잘 나오거든. 안녕! 어려움! 매력 대결! 섹시 댄스! 매력 대결! 둘, 둘, 프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꼭 하는 행동은? 그냥 막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어디가? 왜요? 눈을 자꾸 들어간다. 아니야. 손 때문에 이상한 거 뜨는 거야. 손을 잡는데 왜 나를 낀다?
깍지를 낀다? 아니야. 몰라. 스킨십이긴 해. 뭐야 이 사람들 왜 나가고 그래? 누구 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와 근데 형 너무 멋있잖아. 크다. 형 남자 친구 아니야. 이러다가 이렇게 오빠! 이렇게 오빠! 오씨 깜짝이야. 오빠! 모든 여자역은 김희철이야. 아니야 김희철 와봐. 웃긴다. 아 나 진짜.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잘 지냈어? 정말 탠다. 바깥에! 정말 탠다. 아니야.